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필라델피아 구단은 제임스 하든이 다음 시즌도 함께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데미안 릴라드는 마이애미 합류만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아마도 포틀랜드가 다수의 1라운드 픽을 얻는 3에서 4각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보스턴, 클리퍼스, 뉴올리언즈, 미네소타가 릴라드 트레이드를 위해 포틀랜드 구단에 문의한 팀들이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윈도스트는 만약 필라델피아 구단이 타이리스 맥시를 제안했다면 지금 릴라드는 필라델피아 소속이었을 거라 언급했네요. 하지만 현재 맥시는 언터처블인 상태입니다. 빌 시몬스는 릴라드가 우승하기 위해선 마이애미가 아닌 보스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네요. 제일런 브라운은 현재 보스턴 구단과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그랜트 윌리엄스의 행선지가 결정된 이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타일러 히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트레이드 될 것이라 말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미네소타 구단과 5년 260밀리언 달러의 루키 맥시멈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은 크리스 폴의 합류가 조나단 쿠밍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줄 것이라 믿고 있네요. 그리고 디그린은 만약 2016년 파이널 때 클리블랜드를 꺾었다면 자신이 MVP를 차지했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의 벤 시몬스는 과거 필라델피아 시절과 똑같은 선수이지만 단지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네요. 자이언 윌리엄슨과의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던 모리아 밀스는 자이언에게 1밀리언 달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데릭 로즈가 멤피스 구단과 공식적으로 2년 계약을 체결했네요. 필라델피아 구단은 토바이어스 해리스를 트레이드하는데 관심 없으며 디앤서니 멜튼의 8밀리언 달러 연봉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말릭 비즐리가 1년 2.7밀리언 달러 미니멈 계약에 미러키로 합류했으며 브룩 로페즈의 동생 로빈 로페즈도 1년 계약으로 미러키에 합류했군요. 게이브 빈센트가 만약 트레이닝 캠프에서 디안젤로 러셀보다 더 나은 실력을 보여준다면 주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토리 크레이기 2년 5.3밀리언 달러 계약으로 시카고에 합류했네요. 메이슨 플럼리가 1년 5밀리언 달러의 클리퍼스와 재계약했습니다. 스카티 피펜 주니어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마이애미와의 서머리그 첫 경기에 결장했군요.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아들 마커스 조던이 라사 피펜과 데이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달라노 반튼이 2년 4.2밀리언 달러에 보스턴으로 합류했네요. 베테랑 코치 존 루카스가 휴스턴 구단 프론트 오피스로 합류했습니다. 레이커스 구단은 더마리 캐롤을 어시스턴트 코치로 선임했네요. 애틀랜타 구단이 39픽으로 지명한 무하메드 게이에와 4년 계약을, 피닉스 구단은 52픽으로 지명한 투마니 카마라와 4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 구단이 제일런 마틴과, 토론토 구단은 마키스 노엘과, 유타 구단은 조이 하우저와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